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6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어제 있었던 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를 거부하고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분의 의견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수 진영에 속한, 굳이 좌우로 따진다면은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최보식 기자는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제 재판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아주 다른 견해를 자신의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에 올렸습니다. 제목이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려면은 좀 더 큰 칼 써야 하지 않을까. 대선 과정에 있었던 허위 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가시 같더라도 정적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내린 법원의 선고는 법적으로는 맞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워낙 엄격하게 되어 있고 후보자의 어떤 은행도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판사가 이재명에게 벌금형도 아닌 인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충분히 법조문을 따져서 본 데서 나온 결론일 것이다. 판사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법을 수호한 셈이다. 그래서 여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법치주의 승리 혹은 사법부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중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거짓의 산을 쌓아왔던 악당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에서 졌던 패장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치졸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후보든 적법과 불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게 진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거나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다라고 한 발언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 말로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든 맹신하고 반대자들은 그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에 이미 선거에서 패배한 장수에게 그때 거짓말, 즉 허위사실 공표를 했느니 안 했느니를 따져 벌을 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거법 준수의 경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선거에 패배하면 끝까지 당한다는 메시지일까? 이재명이 말을 잘 바꾸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한다는 것은 다들 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는 안 그랬나? 윤석열 후보는 무속 관련 논란이 있자 내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주가 조작꾼들과는 전련을 했다고 했다. 이게 다 사실인가? 장모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알다시피 나중에 장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 후보가 알고서 이런 거짓말을 했겠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런 건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한 것처럼 기소하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조문에 따라 똑같은 잣대로 판결을 하면은 어쩌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지, 돼야 할지 모른다. 대선 당시 양쪽 후보들이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판의 승패를 바꾼 게 아니다. 유권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믿고 어느 한쪽에 투표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의뢰 그러려니 하며 관전하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이 끝났을 때 양측은 선거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고소고발권을 서로 일괄 취하하는 게 옳았다. 승자 쪽에서 먼저 제의했어야 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법조문에 의거해 법치를 수호했다고 해도 국민의 절반쯤에게는 법원을 통한 윤 정권의 정적 제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에서 윤 후보가 패배했고 승리한 이재명 측이 윤석열의 대선 기간 거짓말을 소환해 법정에 세웠으면 보수 진영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현 정권이 이재명을 법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대장동 특혜 의혹건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당군 일의 최대의 실적 아니면 특혜 비리와 관계된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이게 왜 조용해졌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대장동권에서 무고했는가 연루됐는가 검찰은 이런 걸 밝혀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개표가 있었고 3월 10일 새벽에 들어가면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아주 근소한 차이 약 20만 표 0.73%포인트의 차이로 승리가 확실시 되니까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깨끗하게 졌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축하한다 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트럼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외국 기자들도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선거 운동은 치열하게 하더니 깨끗하게 승복하는구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한 한 최보식 기자의 글과 함께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제 재판이 법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선고였을지 모르지만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정의를 구현하는 선고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최보식 기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